하나님. 자, 준비 시작. 네, 기백반 체육교실 후프 기차 놀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후프 기차 놀이의 준비물은 두 가지입니다. 개인당 훌라후프 한 개가 필요하고요. 출발선, 도착선을 표시할 나바콘 4개가 필요합니다. 다음은 경기장 모습입니다. 선을 그리고 나바콘을 출발선과 도착선에 놓습니다. 그리고 모듬별로 훌라후프 4개를 나란히 둔 다음 그 안에 서도록 합니다. 다음은 활동 설명 드리겠습니다. 맨 뒷사람이 바로 앞사람 후프로 온 후에 맨 뒤에 있는 자기 후프를 들고 앞사람에게 차례차례 전달합니다. 맨 앞사람은 뒤에서 후프를 받으면 자기 후프 앞에 받은 후프를 놓습니다. 그리고 앞사람부터 앞훌라후프로 이동합니다. 이렇게 이 과정을 반복하며 목표한 지점까지 이동하면 됩니다. 이 게임은 가장 빨리 온 모듬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. 이 활동을 하면서 유의할 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, 후프 밖으로 발이 나오면 안 됩니다. 후프 안에서만 이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 둘째, 이동하는 후프가 맨 앞 바닥에 닿은 다음 맨 뒤에 있는 후프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후프 여러 개를 들고 이동하는 반칙을 하게 됩니다. 세 번째는 후프끼리는 간격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. 촘촘히 붙어 있는 상태로 이동해야 됩니다. 네, 그러면 실제 활동 영상 보겠습니다. 준비! 시작!